뭐 하는 거야? 이렇게 뻣뻣해서 댄스 가수랑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뻣뻣하다고? 어디가 어디가? 요거 봐라. 선배의 따뜻한 진심으로 충고를 곧깎게 들어? 아, 왜 그래? 하던 거나 해. 그게 충고야? 시비 거는 거지? 선배의 따뜻함이라고 손톱만큼도 없잖아. 오빠나 노래 잘하시어. 내 노래가 어때서? 가수왕을 세 번이나 했거든? 가수왕은 광프레스가 아니라 기계가 받았어야지. 이게 진짜? 너 까불 거야? 그래, 까불 거 나 어쩔래? 내롱. 야! 오빠나 노래 오빠가 불러. 기계가 다 부르지 말고. 내가 다 불렀거든 뭘. 아이고,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내가 본 스캔들 중에서 제일 황당한 스캔들. 뭐야 이게? 뭐야? 광규 오빠랑 수현이 사겨? What the hell? 둘이 결혼한다는데? 와, 완전 어이없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스캔들 기사가 터지냐? Oh my gosh, terrible! 누가 할 소리? 완전 horrible! 아, 니들 진짜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야, 사귈 수 있어. 뭐 사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사귀면은 내가 알아야지 어떻게 수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번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커플 반지, 커플 시계, 커플 룩 진짜 사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나 따라하나 보지. 이거 다 여자 거거든? 아 그만 좀 해. 속 시끄러. 확실히 아니라니까. 신 실장 네가 정점 기사, 반박 기사 써내고 어서 수습해. 아 아니라니까. 아씨, 야 태균아, 아 걔 내 스타일 아니야. 투표한 애들 알잖아. 네가 소문 좀 내. 어, 끝나. 에이씨. 아니다. 알지? 에,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그냥 진짜 수현 씨랑 사귀시면 안 돼요? 뭐? 누가? 내가? 김수현이랑? 아, 네. 아, 광프레스님이나 수현 씨나 진짜 멋지고 예쁜데 아, 그러면 둘이 진짜 선남선녀의 만남 아니에요? 아, 시끄러워. 운전이야, 똑바로 해, 운전이나. 누가 네 생각 얘기하래? 네. 아, 운전 할게요. 저거 뭐야? 내가 스캔들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참. 어, 내가 찜한 자켓 들어왔어? 네? 뭐야,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저, 그게... 핏이 너무 한란한가? 저게 무슨 시츄에이션? 야! 어머, 여긴 왜 또 왔어? 아, 왜 자꾸 나 따라다녀? 누가 누굴 따라다녀? 그거 벗어. 내가 찜한 자켓이야. 찜이고 뭐고. 먼저 입은 사람이 임자거든? 완판난 광프리스가 이 샵의 밝기 끊길 바라나 보지? 아, 저 그게 무슨 무서운 말씀이세요? 전 오늘 두 분 스캔들 기사도 나섰고 같은 기획사시니까 두 분이 미리 상의하신 줄 알고. What? Terrible! 그 스캔들 오버라니까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당장 그거 벗어! 내가 왜? 왜 자꾸 나 따라해? 네가 내 패션을 벤치마킹해서 스캔들까지 내더니 이제는 내가 찜한 컬렉션에까지 손을 대? 진짜 어이가 없어. 누가 누굴 따라해? 내가 오빠를 왜 따라해? 빨리 안 벗어? 아 빨리 벗어! 아 왜 이래 싫어! 빨리 벗어! 저게 진짜 누가 지네 그룹 키웠는지도 모르고 지잘났다고 나불대? 허, 이 광프린스가 없었으면 지금의 걸스걸스가 뭐 가당키나 해? 뭐야, 지금 나 비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요, 두 분 진짜 귀여우신 것 같아요. 막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뭐? 아니 그 꼭 사랑 싸움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티격태격하고. 야, 넌 내가 김수현이랑 스캔들이라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상관 없냐고! 에? 뭐, 제가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매니저가 말이야! 담당 연예인이 스캔들을 헤말렸는데 뭐?
아무 상관 없어?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짠. What the hell? 수연이 또 스캔들 났어. 또 발광 황강희 선생이랑 아니 네 엑스남친 존킴 탤런트 A형과 열애설 인정했대. 뭐? 그 옆에 언니랑 광희 오빠 정정기 사놨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황강희 김수연 스캔들 해프닝으로 1달락. 이건 잘 됐네. 아이 근데 왜 존킴 열애 인정 기사랑 맞물러 마냐? 자존심 상하게. 아 냅둬. 아무렇지도 않아. 야 우리 술이나 먹으러 갈래? 내가 쏠게. 언니 내일 가면 안 될까? 나 졸린데. 응 우리 그냥 수다나 떨자. 응? 아 죄송합니다. 빵강이? 김수연? 너 뭐야? 오빠야말로 내 스토커야? 아 왜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 누가 할 소리? 안녕하세요. 어? 두 분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 아, 근데 저희가 지금 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에? 너 여기서 넘지 마! 내 거 먹지도 말고! 오빠야말로 이산 넘지나 말어. 그랬다간 이게 진짜 선배 무서운데 모르고 까불어? 어? 네네 선배님 됐냐? 이게 진짜? 뭐? 누가? 야! 왜? 나랑 뭐가 삐리쩍한다? 그니까! 광프린스 짱! 완전 매력 덩어리였네? 그치? 근데 이 매력을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애? 혹시 번개? 야, 너는 농담도 참. 근데 딱 그 수준이야. 찌질한 번개 같은. 근데 자체 발광 빵강이님을 못 알아봐? 말도 안 돼!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 가수 된 거 오빠 영향이 컸다? 요즘 아이돌들이 다 나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곤 하지. 아, 난 좀 더 특별해! 사실 나 광짱이야. 뭐? 자체 발광 광프린스 1기 팬클럽 회장 아이디 광짱? 그래! 몰랐지 몰랐지! 오 마이 갓! 광짱이야 광짱! 완전 대박인데? 야 근데 네 엑스 보이프렌드 존킴! 내가 밟아줄게. 이 광프린스 1기 팬클럽 회장이 그깟 존킴이랑 사귀는 게 말이나 돼?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광프린스님 정도는! 그니까! 오빠도 그 질났고 눈 낮은 애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잖아! 그래? 그럼 수준 맞고 잘 어울리는 우리 둘이 사귀면 되겠다!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짠짠짠! 수연아! 짠짠짠!